창세기 스토리. 선악과 따먹고 원죄 지어서 이런 죽은 영, 죄 많은 혼, 죽는 육체를 가지고 쫓겨나서 타락해 간 게 창세기 스토리면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왜? 그때는 하나님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실감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간이 다스리니까 영 지구가 엉망인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 어떨까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되게 다르지 않을까요? 그걸 상상하셔야 돼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죄사함 받고 탕감하고 성령 받아서 죄사함을 입어서 성령 받아서 성령과 함께 영혼육을 성스럽게 만들어 가다 보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요. 더 이상 더러운 걸 안 봐도 돼요. 인간들이 다스리니까 개판이죠. 틈만 나면 이상한 짓을 하고 마귀의 자녀들한테 지배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한테 직접 지배를 받는 시대, 하나님이신 이미 예수님한테 직접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온다.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스토리예요.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나야지. 이걸로 안 끝나면요, 하나님 나라가 올지도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 스토리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하죠. 그럼 자, 요것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죽고 낭망에 빠졌는데 천국 곧 온다고 생각했겠죠. 아무래도 이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가 아니라 당대에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재산 다 팔아서 공동 소유하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초기교회의 모습이. 초기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때는 좀 종말론적인 사상 속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에 회의를 품는 분들 많을 건데 이상하게 자꾸 자연재해 일어나고 여기서 말한 재해들이 자꾸 이르러요. 전쟁 나고 세계대전이 났었죠. 세계적인 자연재해, 막 인간들 사이에 엄청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때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저는 분명히 지금에도 분명히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시기가 상당히 어느 때보다 많이 다가선다. 자, 어느 때라는 거는 과거랑 비교해서지 뭐 미래에는 더 그럴싸한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미래까지 얘기하지 말고 과거의 어느 때보다 인류가 지금 하나로 뭉쳐있고 지구촌 문화 이런 거 가질 때가 없었어요. 지구적으로 한 문명이 됐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어느 곳의 재난이 지구 전체의 재난이 돼버려요. 이럴 때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만 와도 지구 전체가 정화되기 딱 좋은 때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돼요. 그전에 예수님이 중동에 왔다면 중동만 바뀌지 여기까지 문화가 하나로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은 하나로 연결돼서 고난도 같이 겪고 나중에 영광도 같이 겪을 수 있는 최선의 상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 세계를 거쳐서 그런 조건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말한 엄청난 영적, 육적 재난들, 고난들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시대라고 또 보고 읽자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